인류의 역사는 곧 빵의 역사입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빵들이 인류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동네마다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빵집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소문난 빵집에서 빵의 매력에 흠뻑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빵 좋아하시나요? 소보루빵, 크림빵, 단팥빵, 슈크림빵, 페스트리, 크루아상. 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빵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소문난 빵집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 꼼짝 마라! 다 꼼짝 마! 빵아, 빵아, 빵아! 가시죠. 충주에 입소문 제대로 난 소문난 빵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밀을 이용해 빵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빵집이라고 하는데요. 빵 굽는 냄새가 솔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만들어진 빵들이 나오기 무섭게 손님들의 선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인기 만점! 단골 손님 가운데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네요. 첫째는 빵이 맛있고 또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먹기 좋아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만든 덕에 가판대에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가득합니다. 빵 만드는 손길이 마치 아기를 다루듯 섬세하고 조심스러운데요. 어르신들도 자주 찾는 이 집 빵의 매력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여기 오면은요, 네. 아주 그 특별한 빵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빵인가요? 아, 저희는 이제 천연발효종으로 해서 이제 우리밀로 이제 유럽식 건강빵 만드는 빵집이라 우리밀로 이제 유럽식 건강빵을 먹을 수 있는 빵집입니다. 아, 이곳은 네. 우리밀로 만든 빵이에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믿을 수 있는 우리밀을 사용한다는 게 이 집 빵을 소문나게 한 비결! 이것이 바로 지리산 자락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 우리밀이랍니다. 우리밀로 만드는 빵! 일단 반죽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밀로 만들었다고 하니 색깔부터 달라 보이네요. 시골 그런 재분소에서 재분을 한 거라 색깔도 많이 좀 노릇스름하고 훨씬 이제 좀 건강한 색깔이죠. 하지만 우리밀로 빵을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스윗밀에 비해 우리밀은 점성이 강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점성이 강한 밀가루가 더 잘 부풀기 때문에 우리밀로 빵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요새 우리밀도 많이 개량이 돼서요.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까지도 한 일반 스윗밀의 한 70%나 한 65% 70% 정도 부풀기가 감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우리밀로 만들어 몸에 좋다는 점. 그것보다 더 큰 장점이 또 있을까요? 몸에 좋은 건강빵이라고 소문난 덕분에 손님들이 끊임없이 이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그거를 먹고 났을 때 학교 갔을 때 이런 이제 거부감이나 이제 속이 편했대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 급식까지 기다릴 동안은 이제 배고픔이 덜해서 그때부터 이제 단골이 되었고 일단 소화가 잘 되니까 먹고도 편안한 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살이 좀 쪘으니까 조심해서 빵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빵을 먹으면 그래도 속이 편안하니까 그래도 다른 빵보다는 더 먹게 되고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몸에 좋고 소화도 잘 돼서 부담 없이 빵빵하게 먹을 수 있는 빵이랍니다. 우리밀로 만들어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정말 궁금했는데요. 저도 시식을 위해 몇 가지 빵을 골라봤습니다. 다양한 빵들 가운데 손님들에게 특별히 더 사랑받는 건강빵 위주로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말 그대로 빵이 빵빵하네요. 이 종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게 이제 시골빵이라고 이제 캄파뉴라고 해서 캄파뉴? 네, 무화과 캄파뉴랑 크랜베리 캄파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바타인데 이제 이거는 이탈리아 빵이거든요. 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제 식사빵인데 네. 슬리퍼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이제 이탈리아로 치아바타라고 하거든요. 아, 이 세계적인 빵을 우리 밀로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정말 이건 진짜 혁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아바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정말 부드러워요. 우리밀로 만들어 건강만 생각한 빵일 줄 알았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다르지도 않았는데도 입안했을 때 달달함도 느낄 수 있고 고소함도 느낄 수가 있어요. 맛과 건강 두 가지를 다 잡은 우리밀빵. 이것은 먹방이 아닙니다. 먹빵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속은 부드러운지 진짜 이거 기술인 것 같습니다. 네, 반죽 배합 차이하고 굽는 온도 차이. 네. 세상에 이런 빵은 없었다. 바삭한데 부드럽고 부드러우나 바삭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우리 밀빵입니다. 건강빵들도에는 이제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오셔서 찾으세요. 건강도 찾고 맛도 찾고 와 이거야말로 정말 이 건강과 맛을 다 겸비한 빵이네요. 충주에 또 다른 소문난 빵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구수한 빵 냄새가 제 후각을 자극하는 이곳은 또 어떤 특별한 빵의 매력이 빵빵 터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특별한 빵인가요? 여기서는 잼이 빵빵 터지는 수제식 빵을 치고 가고 있습니다. 잼이 빵빵 터진다고요? 예. 평범한 식빵은 가라! 딸기 식빵, 블루베리 식빵, 초코 식빵, 복숭아, 생크림, 먹물 치즈 등 다양한 종류의 식빵들이 있는 이곳 역시 입소문 덕분에 문전성시! 끊임없는 손님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빵이 맛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오픈하고 나서 이렇게 블로그에도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와서 먹었거든요. 맛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주고 맛있어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소문난 이 집빵의 매력은 경력 40년의 베테랑 제빵사의 손길에서 나옵니다. 이야, 반죽 솜씨부터 예사롭지 않네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식빵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예. 일반 빵을 만드는 거와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식빵은 또 뭐 또 아, 일반 빵은 예. 이제 그 단순하지만 이 식빵은 예. 특히 재료 과정에서요. 재료도 좋은 품질을 써야 되고 그리고 숙성 과정, 반죽,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재료만은 엄선의 반죽을 하고요. 실온에서 1차 숙성을 거친 후 숙성기에서 2차 숙성까지 해야 오븐기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아, 갓 구운 식빵 냄새! 캬! 하지만 이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오븐에서 구운 빵은 다양한 종류의 잼을 넣어 잼이 빵빵 터지는 특별한 식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루 세 번 식빵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나오는 족족 손님들의 선택을 받아 금방 사라져버린다네요. 인기 있는 품목들은 보통 1시간 내로 다 나갑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날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2시간 이내는 거의 대부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요. 부지런한 손님이 맛있는 식빵을 얻을 수 있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금방 동이 나는지 저도 맛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가득 찼어요, 초코가. 식빵에서도 이런 단맛을 느낄 수 있다니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아 이거 식빵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모양은 식빵인데 딱 들어갔을 때 조금씩 가득 든 그냥 빵 그런 느낌인데 식빵이다 보니까 재밌네요. 와. 초코 식빵뿐만 아니라 다른 식빵들도 저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잼이 빵빵 터지면서 저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블루베리, 딸기, 먹물치즈까지 다양한 식빵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이거 마른 식빵인데 식빵 하나 그냥 콩쌀 그냥 금방 먹네요. 앉은 자리에서 심심하면 조금씩 뜯다 보면 네. 하나 다 먹습니다. 맛있는 빵으로 배도 빵빵 마음도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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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에게 빵은 밥입니다. 누군가에게 빵은 간식이고요. 누군가에게 빵은 사랑입니다. 왜냐고요? 어영양가 있고 맛도 있고 마음까지 부풀게 하니까요. 동네 빵집에서 사랑이 빵빵.